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아이스크림 에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이 회사 이름만 들어보면 살살 녹는 이런 회사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 최근에 이제 그 원격적인 교육 같은 거 또 온라인 교육들 많이 하고 그러니까 관심들이 있는 종목인 것 같네요. 네,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 한번 주가 보셨으면 알 수 있는데 주가 거의 하루에 20, 30%씩 널뛰기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뭐 온라인 계약 이슈가 나오게 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계약이 더 늦어질수록 그때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 거의 주가가 항상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스크림 에듀는 이런 이슈가 아니라도 주가는 사실 오를만한 기업이었긴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올해 뭐 실적 턴어라운드 이슈도 있었었고, 올해 좀 사업이 많이 확장되는 국면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많이 긍정적으로 봤었었는데요. 먼저 아이스크림 에듀 기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아이스크림 에듀 원래 모회사가 시공테크입니다. 근데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좀 이 주가도 많이 안 가고 그렇게 각광받는 사업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공테크 밑에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있고 아이스크림 에듀 이렇게 자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이제 에듀테크에 거의 이제 이 거의 실적 성장을 많이 견인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는 회사냐면은, 아이스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그 현장에서 이제 학급에서 수업을 할 때 동영상 콘텐츠라든지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 못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이거를 유료로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거의 국내에서 초등학교 학급수 기준으로 마켓쉐어가 90%가 넘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학습에 필요한 그 이제 교재. 네, 교재 이제 뭐 보조 교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주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학교 공교육에서는 일단은 그 이제 교과서라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도와주고,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활동하고 율동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이제 그런 콘텐츠도 만들어준다든지 이제 그런 걸 만들어주는데 국내 마켓쉐어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같이 갈 수가 없냐면, 공교육 사교육이 한 회사에 다 같이 있다 보면 사실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많이 추구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회사이다 보니까 좀 일단 계열사 자체는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교육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사교육 시장에서 스마트 학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스마트 학습지도 브랜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홈런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홈런이 어떤 거냐면은, 가장 이제 이거는 초등학교나 이제 초등학교 시장에서는 양분화가 되어 있어요. 종이 학습지 시장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 학습지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이 학습지 시장으로 많이 유명한 기업은 대교에 있는 눈높이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우리 뭐 재능 교육의 재능 학습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하고, 그리고 원래는 빨간펜도 유명했었어요. 근데 빨간펜이 최근에 스마트 학습지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레드펜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고 지금 가입자 수를 엄청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서 많이 유명한 기업이라고 하면은 천재교육의 밀크티가 있고요. 그리고 비상교육의 자회사 중에 와이즈 캠프가 있고,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에서도 하고 있어요. 엘리하이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일단은 추세는 종이 학습지 시장은 보합세 시장이고요. 이 스마트 학습지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종이 학습지 시장은 조단위를 형성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척 시장이 큰 시장인데 지금 이제 종이 학습지 시장 자체는 잘 성장을 하지는 않고 지금 스마트 학습지 시장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추세이고요. 근데 이 스마트 학습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라고 보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태블릿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고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런 노트북과 그 태블릿을 아기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아기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전용 기계가 따로 배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일반적인 태블릿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인터넷 아기들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터넷 접속을 하게 되면은 학습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많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용 학습기로 이제 공부하는 거를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학습지 시장도 조금 더 세분화되게 되면 어떤 시장이 있냐면은 공교육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시장이 있고 그리고 사교육의 자체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시장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스마트 학습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교육에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이제 복습하는 거를 지원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기반을 따라가는 거는 이제 이 홈런이랑 비상교육의 와이스 캠프가 그런 과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자회사의 이제 그 와이스 캠프라고 스마트 학습지 시장도 있지만은 비상교육은 원래 그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교육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레드펜이나 이제 대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스마트 러닝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거를 따라가는 그런 시장으로도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예전에 우리가 저기 그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하던 전과 네네네. 네. 이런 것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구해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한 발 더 진화해가지고 어떤 형태이냐면은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이런 거예요. AI 활용, 빅데이터 학습 분석이랑 AI 활용이라는 건데 네. 사실 이거는 성인 학습 시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인 학습지가 성인의 특히 토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토익 학원 중에서 많이 뜨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집중적으로 틀리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다음 문제를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거든요. 실제로 왜냐면은 근데 그거는 토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 좀 한정적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문제풀이 한정적인데 이 중에서 내가 약한 분야만 계속 타겟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보여주게 학습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이 어린아이들까지 많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도 뭐 국어 수학 있으면은 내가 약한 과목 그리고 그 약한 것 중에서도 어디가 연산이 약하다든지 뭐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학습 능력을 올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상에서 저기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많이 틀리는 유형의 네.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네네네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에 저희가 뭐 전과라고 해가지고 막 줄치고 막 읽고 하는 시장에서는 지금은 아무래도 많이 뭔가 이제 태블릿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시장으로 많이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자꾸 틀린 걸 자꾸 하다 보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왜 선호도가 높아지는지는 이거 가격을 한번 말씀드리면 되는데 네. 지금 저희가 대교에서 하는 그런 눈높이나 이런 것들이 월 3만원에서 3만 5천원 정도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월 11만원 정도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12개월이냐 24개월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뭐 이제 1년 12개월이면 114,000원이고 그리고 이제 뭐 24개월 하게 되면은 월 99,000원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월 99,000원이라고 하면은 그 99,000원 안에 전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다 들어가 음악, 미술까지 다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단과로 학습지를
본다고 하게 되면이 거의 가격이 비슷비슷해지거나 훨씬 더 넘어가는 수준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단과반 네. 종합반이 있고 그런 거네요. 여기 아이스 홈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 과목 다 지원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종합반. 네, 그렇죠. 다른 네. 대교라는 이런 데는 단과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생각을 했었을 때도 이제 이게 조금 더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겟스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의 초등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의 연령대가 30대 후반에서 40대가 지금 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 분들도 과거에는 이제 학습지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공부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이 이런 걸 워낙 좋아하고 이런 거를 보여줘서 집중도가 많이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학부모의 선호도도 지금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애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원 수가 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2019년 말에 이제 9만 4천 명을 찍었고요. 그리고 2020년 한 1월쯤에 9만 5천 명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했었을 때 10만을 넘었거든요. 10만 1천 명 정도 되는데 원래 아이스크림 애주가 올해 2020년 연간으로 타겟했던 목표가 11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10만은 좀 빠르게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 아마 이 정도 숫자는 원래 타겟했던 11만 정도는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그렇게 빠르게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효과가 좀 작용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효과가 이게 왜 학생 수를 모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냐면은 일단은 계약이 많이 연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집에서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기를 돌보는 게 좀 어렵거든요. 네. 하루 내내 좀 돌보는 게 어렵고 지금 온라인 계약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콘텐츠도 부실하고 지금 이게 아기들이 이제 애들이 집중력을 발휘를 하지 못한다는 게 하나의 문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공교육을 대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대체는 할 수는 없는데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왔는데 네. 실적들은 어때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애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애주가 이게 회원수 증가하는 거에 비하면 매출액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99,000원을 24개월 내게 되면은 이걸 좀 스프레드 해가지고 24개월 딱 뿌리는 형태이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뭐 회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여기 곱하기 얼마를 하면은 얘네 매출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많이 안 맞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월로 하는 건데 한 네. 번에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매출 인식이 조금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얘네가 투자가 많이 들어갔었어요. 투자가 많이 들어갔던 축에 어디가 들어갔냐면 일단은 초등학교 밑으로 유아랑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위로 중학교 네. 개발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애교도 그 교과서 사업에 뛰어들려고 교과서를 개발하는 그런 인력들을 많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판관비단에서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이스크림 애교 영업이 같은 경우에 좀 기대 대비해서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좀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작년에 뽑았던 인원이 올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개발했던 것들이 지금 올해부터는 실적으로 보여주는 한 해이기 때문에 아마 판관비단에서의 증가폭은 좀 많이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혹시 실적들 나오고 하면 계속 팔로우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